도대체 한국은 뭘 하는 거냐? 최근 군사용 드론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이박스 드론은 많은 분을 놀라게 했는데요. 또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미국의 AI 드론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드론 발전 현황을 전해드릴 때면 꼭 달리는 댓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2022년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드론 전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마음은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 막상 공세 역할을 담당할 국산 드론, 무인기 관련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고 방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10배 보복 발언까지 나왔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역시 같은 무인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무인기 개발에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무인기의 발전 속도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일례로 호주의 방산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은 동체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PPDS 16대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항 전투기 5대를 파괴했습니다. 한 대당 $670에서 $3,350 정도밖에 들지 않은 초가성비 공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인간 파일럿의 증언에 따르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 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저 고고한 상공의 통제기에 앉아 공격 결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발키리를 중국과의 전면전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100단위, 1000단위의 무인 전투기가 남중국해의 모든 섬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도 이제는 SF 영화가 아니라 이제 곧 현실에서 벌어질 일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최신형 배회탄 스위치 블레이드 엘멘즈만 봐도 보병의 전술 레벨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미 육군과 해병대를 중심으로 실전 배치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는 고작 43.5cm, 무게는 2.5kg에 불과한 기다란 원통형 자폭 드론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사대까지 전부 포함해도 전체 크기가 기껏해야 성인 남성 팔뚝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크기와 달리 스위치 블레이드의 최대 비행 반경, 다시 말해 사거리는 무려 10km에 육박하고 순항 속도만 시속 101km, 표적 공격 속도는 최대 시속 160km가 넘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시간은 15분에 달하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보병이 고작 2.5kg에 불과한 사거리 10km짜리 초정밀 순항 미사일을 맨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기감용인 스위치 블레이드 600 모델은 적의 중장갑 차량이나 심지어 벙커 등이 건물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3.5세대급 주력 전차의 경우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는 없겠지만 40분 가까이 공중을 배회하며 전차 상부의 탑 어택을 노린다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대기갑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교전이나 비정규전에 최적화되어 다른 무기체계와 같이 사용할 경우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현대전에 적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처럼 알려졌지만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드론을 실제 전장에 투입해왔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MQ-1 프레데터와 고고도 정찰 드론인 MQ-9 리퍼를 전술 단계에서 운용해왔는데요. 놀라운 건 이 중 MQ-1 프레데터는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을 시작했고 이후 2001년부터는 무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 개량형인 M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 혹은 GBU-44 4기를 탑재하거나 FIM-92 스팅어울 공대공 무장으로 개량한 AIM-92를 8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전술기,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요. MQ-1 프레데터의 업그레이드형인 MQ-9 리퍼에서는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전장 10.9m, 전폭 19.8m, 전고 3.6m로 웬만한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은 4.7톤으로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인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한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또 최대 속도는 시속 482km,
순항 속도는 시속 280km에서 313km 달하며 항속 거리는 플랫폼에 따라 최소 1900km에서 최대 11000km에 육박합니다.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은 무장탑재형 MQ-9A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면 7개의 하드포인트에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발을 탑재하거나 헬파이어 4발과 함께 GBU-12 페이브A2 레이저 유도폭탄 2발이나 GBU-38 제이담을 탑재한 채로 14시간 이상을 채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한복판에서 이란 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데 성공한 게 바로 이 MQ-9 리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무인기 전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오죽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테러리스트들조차 드론을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부터는 본격적인 드론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념비적인 건 군사용 드론뿐만이 아니라 민수용 드론까지도 작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큼은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분명 참담하지만 이러한 유연한 전투 방식은 병사 개개인의 전투 범위가 극도로 넓어진 현대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솔직한 말로 사고의 유연함과는 거리가 먼 군대입니다. 아마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의무 복무라는 점과 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인기 전력에서만큼은 우리 군의 고지식함에 참 안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중구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인 MUAV의 연구를 2006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축에 속했는데요. 이전에도 이미 RQ-10인 송골매를 자체 개발하여 2002년 실전 배치시켜 운용 중이었으나 활동 반경이 150에서 200km에 불과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에 MQ-9 리퍼급이 새로운 무인기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MUAV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인 상당한 크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MQ-9 리퍼보다 1톤가량 많은 5.7톤에 육박합니다. 최대 속도는 약 시속 360km, 항속거리는 500km급인데요.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심이 짧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24시간 운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공백 없이 정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MUAV는 EOIR 및 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6에서 13km 상공에서도 110km 이상의 목표 지점을 FHD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무장 탑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양산에 돌입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LAH용으로 개발된 천검은 시험 영상을 통해 이미 헬파이어 이상의 화력을 입증했는데요. 사거리는 8km 내외로 약간 짧지만 주 탄두의 평균 관통력은 자그마치 1000mm에 육박해서 현세대 어떤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조차 관통해버릴 수 있습니다. MUAV가 전력화에 돌입한다면 대한민국은 대기갑 전력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개발된 지 17년이나 지났음에도 MUAV는 받으시 오늘날에 와서야 양산의 돌입 2028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속도인데요. 이는 2011년 돌연 개발 사업이 취소되었던 영향이 큽니다. 당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과 중복 예산 투자라는 구설에 휘말리면서 개발 사업이 좌초된 건데요. 그러나 이후 글로벌 호크의 가격이 크게 뛰어 무인기 도입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MUAV 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휘청였던 무인기 개발이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2년 무인기 운용 실태 감사에 억지로 포함되면서 실전 배치 직전에 최악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해당 감사는 이미 실전 배치된 무인기의 운용성을 따지는 감사였음에도 아직 엄연한 개발 단계인 MUAV를 포함했고 감사원은 풍향 및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규정하여 연구원 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조리 중인 음식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쓰레기통에 처박고 요리사를 해고한 꼴인데요. 오죽하면 개발을 주관한 ADD에서 군이 요구한 ROC는 충족하는 데다 이미 해결책도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MUAV 개발에 참여 중이던 다수의 연구원이 연구소를 떠났고 인력 부족과 사기 저하로 개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졌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 처리로 때문에 남들보다 10년이나 빨랐던 대한민국 국산 무인기 전력이 지금은 오히려 10년이나 뒤처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나마 최근 무인 전투기 개발에 불이 붙으며 대한민국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가오리 X2는 마하 0.8 이상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하며 미니 B2 폭격기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폭격기 보유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인 미국이 X-47B가 최대 이륙 중량만 20톤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무리한 업측이 아닌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난 마덱스2023에서 무인전력 지휘통제함 및 두 가지 개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념도에서 일종의 무인기 항공모함 형태로 등장한 배수량 5,000톤급의 통제함은 수직이 착륙형 드론 7대와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대 등이 탑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해상에서 폭격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선 사례에서도 증명되었듯 미래의 첨단 전력을 성공시키려면 그만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폴란드의 두 번째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 자국이 전차병들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K2 흑표를 인수함과 동시에 공백기간 없이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엔 K2 흑표 초도 물량이 출고식을 치렀으니 약 두 달간의 운송기간 대한민국에서 정예 훈련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빠른 거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도 특이한 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국내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었다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폴란드의 모습이 K2 흑표를 운용할 생각에 잔뜩 몸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폴란드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출고식 이후 두 달 만에 K2 흑표를 인수한 폴란드는 공백 없이 그 즉시 칼리닌그라드 국경지대인 제20 기계화여단의 실전 배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2차 물량이 인도된 지난 3월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시범 사격에서 2.7km 거리 표적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사실상 K2 흑표의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핵 발백 중에 기염을 토한 건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모두 폴란드의 정성과 최고에게 배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는 두 번째 훈련병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했습니다. 바로 호마르 K 운용 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덩달아 벨라루스까지 설치기 시작하면서 K2 흑표의 사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운용 훈련이 아닌 진짜 전쟁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군 장병들이 K239 천무이 운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인수 중인 호마르 K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와 자국의 옐치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의 운용 노하우나 탄약 공급 방법 등만 반복 숙달할 수 있다면 인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의 효과는 K2 흑표에서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선행 훈련을 시작한 폴란드는 거의 공백 없이 K2 흑표 초도 물량을 국경지대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그만큼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폴란드는 K2 흑표의 사례만큼이나 호마르 K의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호마르 K는 유독 날짜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마산항에서 출항한 호마르 K 초도부는 운항 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동쪽이 지브롤터 인근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민간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았고 조난자 구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 등을 구조한 우리 선박은 이들을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에 인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현지 시각 기준 지난 8월 21일에 폴란드 그단스크 항에 입항에 성공했지만 해당 물량은 9월 5일에서 8일 개최된 중동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도합 218대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호마르 K는 이후 2023년 말까지 18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동부의 대도시 시에들체의 사령부를 두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따라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최전방의 그 부대인데요. 심지어 첫 세대만 대한민국에서 폴란드로 인도될 뿐 나머지 15대는 스탈로바 볼라에 소재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긴장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자국의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박살내면서까지 호마르 K 도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호마르 K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이던 WR300 호마르가 나오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차체가 되는 옐치 전술 트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구소련제 무기체계 편제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서구화하는 과도기 상태였는데요. 다시 한번 옐치 전술 트럭을 예로 들자면 이는 소련의 2S7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폴란드가 2011년부터 개발한 AHS 크릴의 차체가 오리지널입니다. AHS 크릴은 대한민국 K9 자주포 차체, 영국 AS90의 포탑을 통합한 AHS 크라프와 동시대에 개발된 데다 2022년 한폴 방산 계약으로 대량의 K9 자주포가 유입되는 바람에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폴란드의 군사력이 나토 체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데요. AHS 크릴 개발 성공에 고무된 폴란드는 내친김에 마찬가지로 옐치를 차체로 이용해 구식 BM-21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돌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WR300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WR300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폴란드의 서구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WR300의 초기화는 미국의 M14의 하이마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고, 발사대 또한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6연장 로켓 포드 한 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계획과 달리 자체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WR300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그러다 결국 2018년 하이마스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20대를 인도받을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보유한 WR-40 계열 다연장 로켓이 약 170대였음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지만, 오히려 하이마스를 도입해 운용하다 관련 노하우를 습득해 차후 WR-300 자체 개발에 제도전환 속셈이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대량의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게 자국 방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테니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덜컥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갑작스레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진 폴란드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대를 구매하려 했는데요. 당연히 제 코가 석자인 미국에 이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WR-40조차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바람에 폴란드군의 물자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천무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두 단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 개념부터가 안정적인 고화력 투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를 큰 피해 없이 무력화하려면 강력하고 정밀하며 동시에 연속적인 화력투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230mm급 유도탄은 단 연발로 12발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원형공산 오차가 고작 15m에 불과한데요. 확산탄인 KM-26A2 기준 한 발당 살상 반경만 축구장 3개 크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오차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239mm 유도 로켓의 경우 단일 고폭탄두를 탑재할 경우 6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해버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장 많은 양을 투사할 수 있는 130mm 로켓의 경우 한 개의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도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유압식 구동장치를 적용해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하여 재장전 시간 역시 160초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천무 한 대가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이는 하이마스는 물론 경쟁 기종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오히려 이쯤이면 하이마스를 천무에 비교하는 게 모욕적일 정도인데요.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나은 유일한 점은 화력이 약한 만큼 무게도 가볍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천무의 중량은 약 31톤인데 비해 하이마스는 절반에 못 미치는 16톤에 그치는데요. 애초부터 미국에서 M270 MLRS를 항공으로 운송하고자 화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륜화시킨 게 하이마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무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호마르 K의 기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천무 기준 최대 속도만 시속 80km에 달하며 항속 거리 또한 45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사격 지점에 도착한 이후 방열부터 초탄 발사까지 고작 7분이면 충분한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호마르 K에는 폴란드의 지형 환경에 맞춘 전투관리 시스템인 토파즈를 탑재해줬고,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허락하면서 잠재적인 다연장 로켓 자체 개발 능력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천무의 개발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로켓 포드 모듈과 유도탄을 납품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에서 옐치 전술 트럭을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파즈 시스템과 폴란드의 통신 수단을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마르K에는 결정적으로 KT-JIM-2 탑재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통칭 KT-JIM은 사거리만 180km에 달하고 대략 5에서 10m의 CEP를 보이는데요. 탄두 중량만 500kg에 육박해 현무원과 동급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KT-JIM-2는 사거리를 166% 가까이 연장한 일종인 한국형 에이테큼즈라고 부를 만한데요. 침투관 통형 열압력탄과 단일 코폭탄을 탑재해 인마 살상보다는 적의 전술 기지를 파괴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JIM-2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사일로와 300mm 방사포 갱도 타격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고정 진지에서만 운용되던 KT-JIM과 달리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2023년 초까지만 해도 KT-JIM-2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JIM-2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마르K의 KT-JIM-2 탑재가 결정되었다는 건 결국 양산이 10여 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방증인데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척성국의 위협과 함께 폴란드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가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양산을 앞당겼다는 건데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그리고 KF-21 보라메인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분노마저 느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업 퇴출에 부정적이던 업계 관계자, 군사 전문가들도 어떻게 하면 큰 피해 없이 인도네시아를 손절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도네시아의 과오가 제 발등 찢기에 불과할 뿐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고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덜컥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착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2023년을 무기 쇼핑을 위한 빅세일의 해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는데요. 최근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와 다목적 수송 헬기 S-70M 블랙호크 2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블랙호크의 경우 인니 내에서 헬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보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상당한 값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KF-21 분담금 납부의 키를 쥐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우리 군이 전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인니가 KF-21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들이 무기체계만 따져봐도 튀르키예로부터 4천억 원 상당의 신형 무인기 12대, 카타르로부터 1조 600억 원 규모의 미라주 2005 12대, 프랑스로부터 10조 7,800억 원 물량의 라팔 42대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계약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체 가격만 따졌을 때 F-15EX가 대당 1,060억 원, S-70M 블랙호크가 대당 172억 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미국과의 계약에 투입한 금액만 2조 9,53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인니가 갚으라는 빚은 안 갚고 엄한데 쓴 비용 총합만 자그마치 15조 1,930억 원에 육박하는 건데요. 이는 분명 기형적인 지출입니다. 2022년 기준 인니 국방비가 11조 6천억 원을 간신히 넘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데요. 그것도 모두 속된 말로 현찰 박치기로 구매한 게 대부분입니다. 신뢰가 전부인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어긴다는 건 치명적인 패착이고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소문이 나면서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 모두 성금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무기 체계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독점 야욕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인니는 2020년부터 대대적인 군이 현대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예산을 대거 투입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의 대대적인 전력 구조 개편으로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이득을 생각하면 단번에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경우 이유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지만 인니는 이렇다 할 자금 구멍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외산 무기 도입에 정치적 비리가 얽혀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현 국방장관이자 야당 대표인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대선이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리베이트를 챙겨 먹으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인니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와 대선에서 두 번 맞붙어 이미 두 번 모두 처참히 패배했었는데요. 조코 위도도의 연임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인니군을 장악하고 있는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이를 너무 많은데요. 더군다나 그간 프라보어가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에 국수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음을 떠올리면 KF-21 나아가 대한민국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KF-21의 성능이 부족하기라도 하다면 오히려 화라도 덜 날 텐데요. 그러나 역겨운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감내해야 한다는 건 도저히 참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파트너십을 고려해 사업 퇴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제는 인도네시아 퇴출을 생각해봐야 할 때로 돌아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떡 하나도 주기 싫은 미운 놈이지만 대한민국과 인니의 우호관계는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 인니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던 디딤돌 같은 존재인데요. 업계에서는 인니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첫 수출의 물꼬를 튼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79년 인니는 대한민국이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 3.15 규모의 고속 유도탄 경비정을 4척이나 도입했는데요. 심지어 함정만 수입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부터 장비 운용 기술, 함정 운용 능력 교육까지 풀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2011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이후 인니가 계약 발효를 미루면서 대한민국의 손해가 되었고 인니의 유구한 뒤통수 역사 중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계약만 놓고 봤을 때 이는 해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켜 수출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니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경쟁자로서 기술을 전수해준 독일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청출어람 그 자체였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니의 인연은 바다에서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상 무기체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인니 맞춤형으로 개발한 장륜형 장갑차 타란툴라가 수출되었는데요. 90mm 주포를 탑재한 이 장갑차는 수출분 22대 가운데 11대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인도했고 나머지 11대는 반조립 형태로 인니 현지에서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또 공중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2 지난 2014년 16대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안보 환경에 맞춘 약간의 개량을 추가한 T-50I는 훈련기 사양임에도 레이더와 무장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유사시 손쉽게 FA-50급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KF-21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인니를 손절해버린다면 오래된 파트너를 잃는 셈이고 잠재적인 시장조차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은 인니의 막장 행보를 살펴본다면 차라리 케케묵은 과거의 인연 따위 손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니를 좀 더 지켜봐줄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니가 분담금을 완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제기를 인도받기로 예정된 시기는 2026년입니다. 앞으로 약 3년이 남은 셈인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작 8천억 원 때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인니를 손절하기엔 긴 시간입니다. 최소한 인니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손절을 하든 인니를 끌어안고 가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니 파일럿과 기술진들이 현재 국내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아직 기술적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활발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로 인한 기술 유출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핵심 기술에 접근 가능한 연구직 엔지니어는 없기 때문에 인니를 퇴출하든 끌어안고 가든 우리에게는 득도 실도 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니는 쥐나 바퀴벌레보다는 목이나 파리에 가까운데요. 짜증은 나지만 살충제를 꺼내기에는 아직 참을 만도합니다. 다만 문제는 자칫하다간 인니를 퇴출했다는 나비 효과가 KF-21 양산에 먹구름을 들이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칫 KF-21 사업이 전면 중단 내지는 재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제기된 제작 단가 논란은 KF-21 도입 반대론자들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초도 양산 비용은 분명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89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인니에서 도입분이 갑자기 취소된다면 양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이 잡혀있는 KF-21의 양산 물량은 총 160대로 우리 공군에서 120대, 인니에서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KF-21로 대체 예정인 F4, F5가 약 98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공군 규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도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인니가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40대 물량을 도입 취소해버리면 우리 공군의 규모로는 추가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이 한 번에 25%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데요. 가뜩이나 지금도 양산 단가가 비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는 판인데 양산 수량마저 줄어들면 심할 경우 우리 군이 도입 계획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산 수량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늘 예산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국방비로는 MRO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지 보수 운영, 다시 말해 MRO는 군수물자 정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창정비와 군수지원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 규모도 상당해서 무기체계의 전체 시장 규모 중 MRO가 차지하는 비중만 60에서 70%에 달하는데요. 무기체계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MRO가 탄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F-35의 경우 F-16의 수명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F-35는 개발, 생산, 유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었지만 미국이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당량의 수요를 확정 지었는데요. 이 덕에 한때 생산 라인 폐쇄까지 거론되었던 F-16은 F-16V 개량을 위한 기반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F-22는 1996년 실전 배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강의 제공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어려운 정비 난이도 때문에 MRO 구축에 실패했고 개발 당시 2천억 원이었던 양산 가격이 현재는 대당 4,80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심지어 F-22 한 대당 연간 유지 보수 비용만 29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죽하면 그 미국마저 F-22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부 퇴역 조치할 정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 KF-21이 F-22 꼴이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초기 양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은 수출 물꼬를 트는데 적지 않은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턱대고 인리를 퇴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부터가 KF-21 공동개발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는데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블록1 개발까지는 인리와 함께 가다가 블록2 단계에서부터 폴란드가 인리의 미납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간의 논의보다는 기업 간이 의사소통 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흠인데요.